임신 중인데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백신 접종해야 하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는 임산부의 그 코로나 예방접종을 허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긴급 승인이란 백신이고 워낙 모든 백신이 그렇긴 하지만은 임산부한테 실험을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미국의 CDC는 임산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임산부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만큼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심지어 접종을 할 때 의사하고 상담을 할 필요도 없다. 물론 지금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없으니까 임산부가 백신을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쌓인 데이터들은 계속 차곡차곡 발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m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에 대한 자료들인데 일단 2020년에 이스라엘에서 40명 정도의 임산부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다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보고가 있고 올해 3월에 이제 하버드에서 120명 정도의 산모 항체 형성 잘 됐고 부작용도 일반인하고 아무 차이가 없었고 출생아한테 영향이 없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올해 6월에는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뭐 거의 3,900명의 이제 임산부한테 접종을 했는데 뭐 유산, 사산, 조산, 기형아, 저체중아 이런 거 접종 안 한 임산부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DC에서는 V-Saf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한 임산부가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등록해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셀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벌써 이미 8만 5천 명의 산모들이 거기에 등록을 했는데 현재까지 부작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부작용이 더 많았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산부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 외 나라는 어떠냐? WHO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올해 1월에 발표된 걸 보면은 임산부는 중증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군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접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EMA라고 유럽의 의약품 안정청이라고 있거든요.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많이 맞으니까 거기서도 WHO하고 비슷하게 임산부였을 때도 고위험군이었을 때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을 임산부였을 때는 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확진자나 사망자가 지금까지는 적었어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33배 정도가 많았고 올해 6월까지 봤을 때 사망자는 미국이 50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마더세이프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임산부 약물 정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분은 또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연령 산모가 많고 국제적인 기준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고위험 산모가 있는데 그런 산모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알고 자기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선택 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지금 또 4차 대유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고위험 환자군에 속하는 임산부는 성인 만성 질환자에 준해서 백신을 맞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